오늘은 양갈비 스테이크를 할 건데요. 먼저 로즈마리가 필요해요. 저는 로즈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제 로즈마리 새순을 똑똑똑 싸줬어요. 없으면 마트에서도 파니까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갈비에 핏물을 빼줘야 되는데요. 물에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핏물을 뺀 다음에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가 제거되어야 누룽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마리네이드를 해줄 건데요. 올리브오일이나 일반 오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허브숄트, 통후춧가루 쓱쓱쓱,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딴 로즈마리 있죠? 그거 넣어도 꼭! 로즈마리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월계수잎은 집에 있는 거 넣긴 했는데 얘는 생략하셔도 되세요. 오일 같은 거는 그냥 다 돼요. 올리브오일도 되고 저는 포도씨유 사용했거든요. 포도씨유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로즈마리 마트에서 판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구한다면 건조된 로즈마리 좋아요. 24시간 숙성한 다음에요. 구워줄 거예요. 불에 달궈주세요. 그리고 불에 달군 팬을 강불, 강불보단 중강불,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불을 달군 팬에 마리네에 대한 양고기를 넣고서 앞뒤로 밀밀하게 구워주세요. 빨리 익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익지만 앞뒤로 노릇하게 되게 좀 약간 겉면이 크리스피하게 구워준 다음에 약간 모자랍니다. 그때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한 7분 정도 더 구워주면 조금 더 고소해요. 다만 이 경우 뭐가 아쉽냐면은 에어프라이어에서 마무리 지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퍼지고 그냥 팬에서 구운 다음에 먹는 게 전체적으로 맛있었어요. 양갈비 스테이크는 정말 이게 솔직히 거의 끝이에요. 마리네에 대한 양갈비를 맛있게 노릇하게 구워주면 정말 끝이고 다 구워진 양갈비는 옆에 담아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 미니 새송이 버섯, 그 다음에 토마토를 준비해서 아까 양갈비 구워줬던 팬에 넣고서 얘네끼리 구워줬어요. 이건 뒤에 나오는 영상이긴 한데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좀 질길 수 있으니까 감자칼로 겉면을 쓱쓱쓱 다듬어 준 다음에 먹기 좋게 1인분이나 3등분 해서 잘라서 구워주면 훨씬 더 좋아요. 가니쉬도 뭐 당근, 감자, 고구마, 양파 원하는 거 모든 건 넣어도 되세요. 이거는 뭐 원하시는 걸로 가니쉬 해주시면 되시니까 이거는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 그런 거 꺼내서 하시면 딱 좋을 거예요. 정말 끝이에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 마리네이드하고 핀맛병은 마리네이드해서인지 물인 게 진짜 안 맛있어요. 저희 신랑이랑 얘기가 물인 게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맛있게 먹고 냄새도 안 나오고 고기도 부드러워서 정말 괜찮더라고요. 진짜 집에서 해먹는 거 너무 좋았어요. 다만 양갈비가 기름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 기름기만 좀 조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가니쉬 재료들도 약불, 중강불 한 이 정도에서 그냥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끝이에요. 간이 조금 되어 있어서 그 기름에도 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따로 간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또 보통은 찔 안에만 찍어 먹잖아요. 저 역시 찔 안에만 찍어 먹었는데도 맛있었거든요. 근데 소스가 따로 있대요. 근데 이거는 뭐 사서 먹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다 가니쉬까지 다 완성이 되면요. 그릇에 양갈비랑 가니쉬들 플레이팅 해주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집에서 해먹는 거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토마토는 제가 짭짜리 토마토를 사용했는데 약간 뭉개져요. 얘는 그냥 생으로 올려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정도? 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해드릴 말이 없어요. 간단하지만 맛있게 완성되는 양갈비 스테이크 정말 강력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